주력 품목들이 수출을 이끌고 있는데 이런 추세라면 올해 수출 실적이 사상 처음으로 일본을 추월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개영우 기자. 지난달 우리 수출액은 574억 9천만 달러,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4% 가까이 늘었습니다. 10달 연속 꺾이지 않고 이어지는 수출 증가세, IT 업황 회복과 AI 훈풍을 탄 최대 수출 품목 반도체 덕분입니다. 지난해 11월 수출 증가세로 돌아선 반도체는 특히 최근 넉달 연속 지난해 같은 달보다 50% 이상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디스플레이와 컴퓨터 등 다른 IT 품목들도 수출을 이끌었습니다. AI 서버, 모바일 등 전방 산업의 수요 확대와 함께 HBM, DDR5 등 고부가 제품의 수출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자동차는 여름 휴가 등에 따른 조업일 축소로 지난해보다 9%가량 줄었지만 수출액 기준으로는 역대 2위를 기록했습니다. 우리 주력 품목들의 수출 호조세가 이어지면서 올해 우리 수출 실적이 사상 처음으로 일본을 추월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왔습니다. 5년 전 1,600억 달러 정도까지 벌어졌던 두 나라의 수출 격차는 지난해 절반 수준까지 줄었고 올해 상반기엔 35억 달러까지 좁혀졌기 때문입니다. 금리 인하가 될 경우 IT 투자가 활발해져 반도체 수출이 더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데 일본은 전통 제조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서 첨단 산업으로의 시황 변화에 대한 탄력성이 낮은 편입니다. 중국과 미국으로의 수출도 지난해보다 두드러진 실적을 보였습니다. 다만 미국 개선 등은 하반기 수출의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TBS 뉴스 개현우입니다.